요 낚싯대에는 새우를 올인하자. 저 낚싯대? 반대 거에. 저기다 새우 걸자. 당신이 땡겨봐. 갖고. 아, 또 갖고 와서. 자연스럽게. 가운데 쪽으로. 뒤에서. 라인 안고 이게. 뭐야 얘는? 이게 뭐야 이게? 줄이 끊어졌잖아. 반지 반지.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 이게? 내가 너 낚으려고 준비한 거. 또 왜? 진짜 대박. 완전 감동이야. 진짜? 응. 야, 낚시터에 내가 생선 낚으러 왔겠니? 이건 뭐 한 거야? 어디서 났어? 소림. 응. 우리가 소림 커플이잖아. 응. 오빠가 만든 거야? 내가 만들었어. 진짜? 진짜? 안녕 소원아. 커플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. 커플링을. 직접 셀카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왔답니다. 아. 며칠째 이 커플링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, 소은아.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커플링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. 그래서 나 지금 커플링 만들러 간다. 나 여기 반지 만드는 데 왔는데 반지를 만들면 팔찌를 서비스로 해준대. 팔찌도 내가 만들어 갈 테니까 예쁘게 잘 찾아. 아, 여기서 팔찌 고른 거구나. 긴 게 내 거고 이 작은 게 네 거다. 어, 저기 봐. 피자로. 진짜 직접 만들었군요. 이야. 어머. 아,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. 당신한테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. 마누라 이벤트로 반지를 좀 이렇게 껴서 주려고 하거든요. 서로의 가락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결혼식을 언제 할지 아직 그런 상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허전한 거를 볼 수가 없더라고. 우와. 그리고 여기는 안쪽에는 우리 만난 9월 11일? 첫 만난 날짜. 우와. 잘 만들었다. 너무 로맨틱했어요. 반지를 자기가 직접 손수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남편은 늘 정성인 것 같아요. 정성이 가득해요, 참. 근데 또 예뻤어요. 나는 그 표정이 되게 보고 싶었어요. 감아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, 이거 뭐지 하는 소원이의 그 표정. 그 표정 한번 보려고 며칠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. 저렇게 해주면 여자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들잖아요. 사이즈 조절 할 수 있게 좀 프리사이즈야. 귀엽다. 따봉 커플링 소림. 원래 되게 광택 나는 건데 고마워. 근데 저 소금물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빠 이러면 닦여. 여기서 닦아봐. 여기서 닦아. 여기다. 아, 고마워. 마음에 드냐? 응, 예쁘다. 괜찮냐? 응, 예뻐 오빠. 해골도 마음에 들고. 됐어, 이제 낚시 좀 걷자. 집에 가자 이제. 빨리 걷자. 집에 가자 이제. 활발할지. 저건 뭐야? 내 생각에 낚시 이렇게 걸었는데도 안 와, 애들이. 됐어, 나 하나 낚았어. 이거? 너.